씨와 강창모 씨가 자물쇠 문제 진출합니다. 네, 이 두 분이 오늘 자물쇠 문제 올라오셨습니다. 강창모 씨와 박태훈 씨. 게다가 점수 차는 950대 950점 차입니다. 정말 막상막하의 승부. 강창모 씨. 네. 아까는 뭐 다 우승 상관없어요. 달인 뭐 관심 없어요 하셨는데 이쯤 되면 우승이 조금 욕심이 나실 법한데. 자신은 없는데 욕심은 안 해요. 그죠? 자, 두 분. 문제 선택권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박태훈 씨가 먼저 골라주시죠. 뜻풀이 하겠습니다. 뜻풀이 문제는 24번 문제입니다. 가로로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뜻풀이 문제입니다. 한자어 명사인 강단은 어떤 일을 이러하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힘을 이르는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사음절 고유어 형용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강단이 있는 사람 할 때 강단. 박태훈 씨가 먼저 도전합니다. 기본형으로 야무지다 하겠습니다. 야무지다. 박태훈 씨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단. 야무지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힘. 박태훈 씨가 정말 강단 있게 문제 맞히셔서 바로 1100점으로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갈 텐데요. 박태훈 씨가 골라주시죠. 관용구 하겠습니다. 관용구는 6번 문제입니다. 남이 낭패 본 것을 고소해 하며 비꼬아 이르는 이 관용구는 무엇일까요? 너 공부하랬지? 공부 안 했더니만 이번 시험 이렇게 떨어졌잖아. 다시 박태훈 씨입니다. 쌤통맞게? 쌤통맞게. 쌤통이다 할 때. 아닙니다. 강창모 씨.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떨어졌다 할 때 보기 좋게 정답입니다. 아,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강창모 씨 어쨌든 맞춰서 다시 또 선두 자리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문제 맞히는 사람이 선두예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 될지 다음 문제. 아, 강창모 씨 고유어 선택하겠습니다. 고유어. 고유어 선택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물쇠 열어드립니다.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 형용사로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를 뜻하는 이 말의 기본형은? 강창모 씨가 빨랐습니다. 푹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푹하다.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창모 씨가 다시 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태훈 씨. 네. 다음 문제 꼭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 선택권은 강창모 씨에게 먼저 있습니다. 음절 조합하겠습니다. 음절 조합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가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음절 조합 문제로 삼음절 고유어 명사입니다. 고유어 명사를 총무와 관련된 말 총무 음절 드립니다. 루산 두 개 뇌 빛 분 고유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창모 씨가 일단 먼저 도전하는데요. 강창모 씨. 계산꾼 하겠습니다. 계산꾼 아닙니다. 박태훈 씨. 두루꾼 하겠습니다. 두루꾼 아닙니다. 자, 다시 두 분에게 기회 왔는데요. 올까요? 눌러주세요. 감점 없어요. 강창모 씨. 두루빛. 두루빛 정답이에요. 그래도 이제 한 문제 남은 상황입니다. 이 한 문제 누가 맞힐지 속담 문제 남아있거든요. 30번 문제입니다. 속담 문제 드립니다.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박태훈 씨가 도전합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하겠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정답입니다. 문제판 모두 풀어봤는데요. 1,550점으로 강창모 씨가 우승하면서 다른 문제 도전.